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경들이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눈뜬 소경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쫄쫄 따라다니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이분이 서울법대를 나온 행정부 안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 말씀입니다. 경찰이 오직 할 일이 없으면 선관위를 쫄쫄 따라다닙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전투표지를 그야말로 쫄쫄쫄 따라다니는 전략입니다. 사전투표지를 쫄쫄 따라다니게 해결되면 문제가 간단하죠. 사전투표지 쫄쫄 따라다니가 여러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역대 총선의 사전투표 수 수량 증가추입니다. 제야 H님이 제가 주문한 대로 그래프를 그려주신 겁니다. 2016년 사전투표 수량입니다. 서울 96만 2천 표. 부산 28만 6천 표, 전국에 504만 1천 표입니다. 2022년 총선에 이 사전투표 수가 1159만 7천 표로 늘어납니다. 2024년에 오근호 대표가 추정한 것에 따르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롤 용지를 주문한 것에 바탕을 두고 오근호 대표의 추계치는 2024년에 약 1813만 표 정도가 될 걸로 봅니다. 여러분 이거를 도심별로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권역별로 제가 제야 H님한테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고 한 겁니다. 이 서울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96만 2천 표가 2016년에 2020년에 2287만 표 228만 7천 표로 바뀌고 2024년도에 345만 2천 표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권역인 서울이 이렇고 경기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2016년에 1107만 표가 사전투표자 수가 2020년도 4.15 총선에 261만 5천 표로 늘어가지고 2024년 추정치가 427만 7천 표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데서 뭐죠? 2016년 푸른색, 2020년도 초록색, 2023년도 빨간색. 얼마만큼 여러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걸 여러분 더 보시려면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프가. 가장 좌측이 2016년입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실적 수량이고 2024년은 추정 수량입니다. 관내 사전, 관외 사전을 다 합친 제야 H님이 작성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식으로 해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에 주력부대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고 보조부대가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통해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4박 5일 사이에 행랑식 관내 사전투표함에 쑤셔넣거나 아니면 우체국에서 우편집중국에서 지역 선관위를 배달되는 과정에서 통째로 뭐죠? 표를 갈아치우거나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정적 사실로 밝힌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 득표수를 만진 걸 확인했다. 어떻게 만졌습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고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만큼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시켜가지고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누구한테 쑤셔넣어주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쑤셔넣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사용해온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썼습니까? 확정된 것이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표를 쑤셔넣었기 때문에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가지고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관내 사전투표가 거의 더블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3만 6천 표에서 7만 4천 표로 여기는 뭐가 포함됩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5% 부풀려 가지고 확보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 3만 7,771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3만 7,771표 부풀린 거 7.55%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들은 선거인수 기준 15% 선관위가 이름들 가짜로 발표한 게 22% 그렇게 해서 이름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대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설이 아니고 확정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10번 해온 거지 않습니까? 10번. 이게 10번을 해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동작을 해 나경원 후보 같은 걸 분석해 보게 되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를 분석해 보게 되면 12,438표를 쑤셔넣은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 사람들이 일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 본인들이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아주 자신 있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까. 이 12,438표를 여러분들 집어넣는데 천하의 나경원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만표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만표를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전산 프로그램까지 제야 전문가가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집어냈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있으면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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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수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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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수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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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수진 그렇게 이런 표를 조작해 가지고 4분의 1을 가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얼마 집어넣는지 관내 사전투표 얼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몇 프로를 조작한 겁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7.68%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선거인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23.31%인데 30.99%를 뻥튀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서울법대에 나온 이상민 장관이라는 사람이 안 하는 것부터 괜찮지만 경찰관을 동원해서 사전투표지를 쫄쫄 똘똘 따라다니겠다. 완전히 구석기 시대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산 조작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믿을 거요? 그걸 어떻게 막아? 어리석은 인간들아.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 겁니까? 생긴 것처럼 허우대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기가 찬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수로 이걸 막을 겁니까?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선거마다 수백만 표를 올려가지고 이런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2016년에 504만 1000표 정도의 사전투표자 수가 2022년도에 1159만 표로 늘어나고 2024년도에 1813만 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냐. 이 1313만 표를 오건호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공개 입찰을 통해 가지고 공개 입찰에 뭐 수익 계약했는지 알 수가 없죠. 예. 롤 용지를 구매한 걸 가지고 추계한 거 아닙니까? 롤 용지 총 100% 가운데 20%는 예비용이라고 보고 80%가 투입된다고 보고 하니까 1813만 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폼을 잡는데 핵심을 공략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